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272페이지 도시개발사업. 제일 아래 보면 도시개발사업이라는 용어정이 나오죠. 예, 이거 잘 알면 돼요.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 거기다 이렇게 줄을 그어놓으시면 돼요.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그 다음에 줄을 한번 가보세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 거기에다 줄을 딱 거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줄여서 얘기하면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 구역 지정해놓고 그 도시개발 구역을 단지 또는 시가지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어떤 단지, 어떤 시가지입니까? 그거는 특징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주거단지일 수도 있고, 상업단지일 수도 있고, 산업단지일 수도 있고, 정보통신단지, 생태, 문화단지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뭡니까? 물어보면 신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옆에 이런 개발 사업 하려면 방향 정해주는 계획 필요하겠죠? 그 계획이 뭐냐면 개발 계획, 개발 계획. 그래서 개발 계획이라 도시 개발 사업 전반에 걸친 방향을 설정해주기 위해서 수립되는 계획이다. 뭐 이런 거 나오죠? 예, 그런 특징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럼 제일 먼저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개발계획의 내용은 방향 정해주는 거니까 1번에 보면 뭐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2번에 보면 지정목적, 시행기간, 4번에 보면 시행자, 5번에 보면 시행방식. 시행방식 같은 데다 이렇게 줄을 한번 거놔보세요. 시행방식 정해주는 계획이다. 이거예요. 방향 설정해주는 거니까 어디에다가 어떤 규모의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해서 어떤 단지 시가지를 누가 어떤 방식에 의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만들어 나갈 것인가 정해주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는 거예요? 개발 계획이다. 따라서 개발의 규모가 정해지니까 개발이 끝났을 때 인구는 어느 정도 수용해야 되는지, 토지 이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통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환경은 어떻게 보존할 건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대신 옆에다 하나만 써놔. 지구단위 계획은 구체적 계획이다, 방향 정해주는 계획이다. 그러니까 개발계획 안에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포함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지. 개발계획은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이고, 맞아요? 지구단위 계획은 구체적 계획이니까 여기 들어갈 수가 없겠지. 그럴 것 같은데 모르나 보네. 넘겨보세요. 자, 15번.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이렇게 거기다 줄을 딱 건어보세요.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자, 그 줄 끝에 토지 등이 있다면 그 토지 등의 뭐를, 세부 목록을 개발계획에 포함시켜라, 이런 얘기네요. 자, 3번. 개발계획의 수립식입니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계획, 이게 개발계획이에요. 도시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해라. 자, 근데 예외에 다음의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옆에 보니까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도시지역, 외지역. 이 얘기는 1, 2, 3번을 딱 보니까 개발보다는 보전 중심이죠. 묶으면 돼. 그러니까 보전 중심의 지역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먼저 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근데 그거하고 똑같은 게 4번이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30% 이하더라.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관님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중앙장과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장관님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한다 이런 얘기죠. 이럴 때는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단 5번과 같은 경우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포함 제외. 개발계획 수립 시 동의 갑니다. 지정권자는 무슨 방식? 환지 방식. 거기에다 줄을 딱 걸어놓으시면 돼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에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죠. 그냥 한 가지 외워. 자, 이제 요거는 공식이야. 자, 무슨 방식과 관련돼서 환지 방식과 관련되잖아요. 그럼 무조건 되고 동의를 얻어야 돼. 그러면 환지 방식은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이에요. 외우세요. 뭘 또 써놔. 거기다 줄 거놨잖아. 자, 외우라고 지금. 자, 한번 가봐. 환지 방식과 관련돼서 동의 얻어야 됩니다. 면적 총수 3분의 2 3분의 2 총수 2분의 1은 오케이, 좋았어. 꼭 한 가지 외워만 두세요.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변경해. 수립할 때 동의 얻었으니까 변경할 때, 변경하기 전에 뭐 얻어야 돼? 동의 얻어야 되는데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동의 얻는다 안 얻는다? 안 얻는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외의 동의 면제 보니까 시행자가 누구라면 국가 지자체. 거기다 줄그시면 돼. 국가 지자체는 믿어요 못 믿어요? 믿어. 그러니까 동의 얻는다고 안 얻는다고? 안 얻는다. 자, 2번 동의자수 산정 방법 넘겨보세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을 산정할 때는 면적 산정할 때는 국공유지 포함 제외 포함 써 있잖아 거기에. 그 다음에 공유토지라면 공유토지라면 대표 공유자 한 명. 다만 구분 소유권이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각각 이렇게 외우면 돼. 자, 면적 산정할 땐 국공유지 포함 제외 포함 총수 야 수 토지 소유자 수 따지는 거예요. 공유토지면 한 사람 됐어요. 근데 구분 소유권은 민법 시간에 배웠겠네. 아유, 구분 소유권 배웠잖아. 예, 구분 소유권은 한 명.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구분 소유권은 어떻게 한다고? 각각. 그래, 환지 방식과 관련돼서 면적 산정할 때 자 국공유지 포함 제외 포함 총수 계산할 때 공유토지는 한 사람, 그렇죠? 근데 구분 소유권은 그래 이렇게 알아두면 다 도움이 돼. 자, 5번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에 부합 보세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에 적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밑에가 중요하네. 330만 이상이다. 거기다 줄을 딱 걸어놓은 330만 이상의 대규모의 신도시 하나 만들 때는 특정 기능만 담당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도시 안에서 모든 생활을 다 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무슨 기능을 갖도록? 복합 기능을 갖는 도시가 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해줘라. 그러니까 복합 기능을 갖는 복합 신도시로 개발해야 되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은 얼마라고? 330만 이상이다. 그렇게 딱 하나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잘하네. 자, 7번 개발계획 계획의 기준은 다 누가 정해준다 그랬죠? 장관. 어이구, 공부 많이 했네. 자, 구역의 지정 갑니다. 원칙적인 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누구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당연하잖아, 그렇죠? 네. 근데 2번 둘 이상의 시도나 대도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더라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굵은 글씨만 보면 돼.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뭐 해야 돼요? 정해야 되는데 자 뒤에가 더 중요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뭐 어떻게 한다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고. 그거를 좀 잘 알아두셔야 돼. 자,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장관님이 지정할 자를 정해주는 게 아니라 뭐를 지정한다고?
도시개발 구역 자체를 지정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넘기세요. 다음과 같은 경우는 장관님도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국가가 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중앙장이 요청합니다. 어디에다 동그라미를 쳐놔야 돼? 중앙. 중앙에다 동그라미 쳐야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는 장관이 지정하고, 3번은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 거기다 줄을 딱 걸어놓으세요. 공공장이나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기관이에요. 네, 이자들이 얼마 이상으로 30만 이상, 거기다도 줄 것이고,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뭐하더라? 제안. 제안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제안할 때는 직접 누구한테 하라는 거예요? 국장한테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외워두세요. 누가 한다고?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얼마 이상으로? 30만 이상으로 제안할 때는 장관님이 지정하더라. 그 다음에 4번은 좀 전에 한 거 온 거네. 관계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간에 협의가 성립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면 누가? 장관님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4번도 잘 알아두셔야 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예요. 아무 문제 없으면 원칙적으로는 누가 지정하는데?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지정하는데 긴급하게 해야 되더라. 그러면 장관님이 지정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청이에요. 요번에는 누가 요청한대? 시장, 군수, 구청. 시장, 군수, 구청장이니까 누구한테 요청해야 되겠어요? 시, 도지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장. 아유, 당연하잖아. 그치? 아이고, 잘하네, 이제. 그래요. 아주 훌륭해요. 자, 이번에는 3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이렇게 나오죠. 제안이에요. 국가 지자체 조합을 뭐한다? 제외한다. 여러분 여기 한번 봐. 국가 그러면 장관하고 중앙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국장은 자기가 지정하면 되고 중앙장은 장관에게 요청하고. 맞아요? 지자체장 그러면 시도지사잖아요. 시도지사면 자기가 지정하면 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면 시도지사한테 요청하잖아.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는 구역 지정을 제한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근데 이제 누구도 안 한대요. 조합도 제외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 좀 있으면 배워. 조합도 조합 위에다 써놔봐. 구역 지정 후 성립 이렇게. 조합은 구역을 지정하고 난 후에 생겨요. 조합은 언제 탄생하느냐? 도시개발 구역이 땅 지정되고 난 후에 생기는 게 조합이야. 그러니까 조합은 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지. 왜? 걔는 구역이 지정되고 나야지 생기는 거니까. 이해하셨어? 그래서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은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느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안할 수가 있어요. 됐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까 배웠네. 장관님에게 직접 제안하는 경우도 있었지. 어떤 경우지? 공공기관의 장. 그 중에 공공기관의 장 또는 누가?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얼마 이상으로?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하게 관련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제안하는 게 아니라 직접 누구한테 하라고? 장관. 이해하셨어?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4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예요. 기초조사 나오죠? 근데 얘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것만 알면 돼. 그러니까 기초조사를 임의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요거는 얘밖에 없어요. 공법에서 일반적으로 기초조사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거든요. 근데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이번에는 주민의 의견 들어야죠. 자, 주민의 의견 청취 2번 보세요. 공고열람이, 공고열람. 그래서 자, 밑에 긁은 것이 있으니까 자,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뭐하고? 공고하고. 며칠 이상? 14일 이상. 일반에게 뭐하라고?
공람에서 공고 열람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라 이렇게 됩니다. 다만 도시개발 구역이 면적이 10만 미만이래요. 10만 미만이면 하나의 도시 안에 신도시 만드는 거에 불과하다고요. 그러면 이런 거는 전국 일간신문에 공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구역 면적이 10만 미만이면 해당 지자체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뭐 할 수 있다고? 공고하는 거지. 일간신문에는 공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공고 열람을 통해서는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옆에 공청회 개최. 공청회는요 개최해도 되고 개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구역의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100만 이상, 100만 이상의 줄을 짱 그어놓으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밑에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면,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공람은 해야 돼 안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공청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해하셨어요? 네, 구역의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중형대 이상의 신도시를 만들 때는 반드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공청회 개최하여야 한다.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뭐하고? 지정하고. 넘겨보세요. 지정했다면 고시해줘야죠. 장관님이면 어디에? 관보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면 공보에 고시하면 되더라. 그리고 나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료를 보내주겠죠.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일반에게 뭐 해주면 돼요? 열람하면 되더라. 자, 옆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규모 나옵니다. 자,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공식이라고 외워둔 건데, 주상, 자생, 만. 아유, 훌륭해요. 잘 외웠네. 공, 삼만. 자, 이거 공식이잖아. 주상, 자생, 만. 공, 삼만. 됐어요? 그 옆에도 하나만 써놔. 보전 녹지 지역에는. 무슨 지역? 보전 녹지 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 지금 보존녹지지역이 없잖아,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 봐봐. 도시개발사업은 쾌적한 환경을 갖는 신도시 만드는 거라 그랬죠. 예. 쾌적한 환경을 갖는 신도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보존녹지지역까지도 개발을 해서 도시화를 시켜버리면 쾌적한 환경을 갖는 도시를 만들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보존녹지지역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거 하나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면 어딜 얘기하는 거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거 도시지역 바깥의 지역이지? 여기는 30만 이상이에요. 그냥 30만 이상 이렇게 줄거놓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우리 공식 외운 거 한번 가봐요. 주상, 자생, 만, 공, 3만. 근데 도시개발구역은 밖은 얼마라고? 30만 이상. 외우면 돼 이제. 자, 주상, 자생만, 공, 3만. 밖은만 외우면 되잖아. 밖은? 오케이, 좋았어. 자, 넘기세요. 자,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효과가 생겨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곳이 되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줄그세요.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근데 다만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줄그세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무슨 지구? 칠학지구. 칠학지구에 대한 동그라미. 칠학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칠학지구로 지정된 곳은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의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니까 꼭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개발행위는 금지됩니다. 자,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는 일반 사인들은 공익사업인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을 주는 토지의 개발행위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려면 시장군수에게 뭘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옆에 허가 받는 거 쭉 나오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네, 밑에다 하나 줄 딱 걸어야 되네. 중목의 벌채와 식재 행위도. 중목의 벌채와 식재 행위도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는 뭐가 된다? 개발 행위가 되더라. 그거 하나만 외워두세요. 자, 근데 예외. 다음과 같은 경우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다 뭐와 관련된 거라고? 생활. 그게 첫 번째,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번에 1번,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3번, 2번,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 다 생활을 위한 거지. 자, 이런 거는 뭐 없이 할 수 있다? 허가 없이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는 중목의 벌채와 식재도 개발행위가 되잖아요. 자, 그것 중에서 경미한 거 하나 외워둡니다. 밑에 5번, 관상용. 무슨 용이요? 관상용이라는 게 뭐야? 관상용이라는 게? 보기 위한 거지, 보기 위한 거. 어느 분 또 이거 나무 사주팔자 보는 줄 알아요?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눈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죠? 관상용 중목의 벌채는 임시식재는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경미하다. 뭐 없이 할 수 있다고? 허가 없이 할 수 있는데. 다만 여러분 경작지야. 무슨 지요? 경작지가 뭔지 알죠? 경작지에다가 관상용 임시식재한대. 이거 경작지에다가 관상용 심는 게 제정신이야?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 아닌 거 아셔? 정말? 어이구, 좀 생각할 줄 아네, 이제. 대단하네. 용됐어, 여러분. 3주 전하고 지금 비교해보면, 아이고, 용됐어. 그래, 좀 생각할 줄 아네. 지금 내가 경작지라는 게 농사 짓는 토지라는 거죠? 그 여기 논두렁에다가, 아유, 난 여기에다가 관상용 중목 임시식재 해놔야지. 이거 구경하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나중에 이거 수용당할 때 여기에다가 나무 심어놓으면 수용가가 높아져 낮아져. 그래, 그걸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경작지 안에서 관상용 임시식재는 경미하다 안 경미하다? 그러니까 뭐 받아서 해라? 허가 받아서 해라. 그쵸? 예, 그래요. 그 얘기 잘하셨어. 자, 이번에는 자 기득권자는 보호될까요 안 될까요? 넘겨보세요. 되겠죠? 공법에서 무조건 되고 기득권자 보호되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들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며칠 안에 30일 안에 시장 군수에게 뭐만 하라고? 신고하면 계속할 수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7번은 제목만 읽어볼게. 도시개발구역은 분할 지정할 수도 있고. 됐어요? 결합해서 지정할 수도 있다 없다. 그 제목이 그거잖아요. 분할 결합. 됐어요? 넘기세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입니다. 자, 첫 번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다음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 언제? 다음 날에 동그라미. 다음 날에 뭐된 것으로 본다? 해제된 것으로 봐요. 첫 번째,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된 날로부터 몇 년 나와서? 3년. 3년이 되는 날까지 뭐를 하지 않았다고?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됐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거 배웠는데 여기 한번 봐봐. 이거 공식이라고 했는데 아는지 모르겠네. 공법에서 방향 정해주는 계획에 수립시한은 몇 년? 오케이. 자, 구체적 계획의 내용은? 아이고, 오케이. 잘하네. 실시계획은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서잖아. 이해하셨어? 그러니까 구역 지정한 날로부터 몇 년이 되는 날까지? 3년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안 해? 안 해. 안 하면 3년 되는 날 언제?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은 자동적으로 뭐 된 것으로 본다?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해하셨어? 아유, 잘하네. 밑에 2번 봐봐. 이번에는
아까는 이런 경우도 있었지.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예, 개발 계획은 우리 아까 뭐 정해 주는 거라고 그랬어? 방향. 그러니까 자, 구역을 지정 고시해서 그러면 몇 년 안에 개발 계획을 수립 고시해 줘야 되겠지? 2년. 근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 계획을 수립 고시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해. 그러면 2년 되는 날 언제?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은 뭐된 것으로 본다고? 해제된 것으로 보겠죠. 그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 고시했어 2년 안에? 그러면 다시 또 실시계획 인가 신청해야 되잖아. 실시계획은 구체적 방향 정해주는 거. 그러면 몇 년? 오케이.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그러면 3년 되는 날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은 뭐된 것으로 본다?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도 있었지 아까. 얼마 이상이면 복합 기능을 갖도록 하라고 그랬지? 330만. 그러면 구역의 면적이 330만 이상이야. 그러면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얘는 복합 기능을 갖도록 해야 되잖아. 2년 갖고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이럴 때는 공이 몇 년? 5년으로 바뀌어. 5년.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330만 이상이면 5년 안에 개발 계획을 수립 고시해 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5년 되는 날 다음 날 구역은 없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개발계획 수립 고시해 줬으면 이제 개발계획에 부합되게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신청해야 되잖아. 그럼 이 실시계획도 복합기능을 갖도록 해야 되겠네. 3년 갖고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럼 거기도 몇 년? 5년.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개발계획에서 보니까 개발계획에서 시행방식 정해진다고 그랬지. 네, 이 시행 방식은 여러분 여기 봐봐. 우리 아까 수용 방식도 할 수 있고 얘는 무슨 방식도 할 수 있고 수용 방식도 할 수 있고 무슨 방식도 할 수 있어? 환지 방식도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수용 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하면 이거 돈 주고 사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공사 완료 공고 해서 사업을 끝내요. 근데 환지 방식은 토지 교환해 주는 방식이잖아. 그래서 얘는 언제 사업이 끝나냐면 환지 처분 공고를 해야지 사업이 끝나요. 그래서 보면 수용 방식이면 공사 완료 공고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업이 다 끝났다. 이해하셨어? 그러면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있을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수용 방식이면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 해제되고. 맞아요? 환지 방식이면 언제?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은 자동적으로 뭐된 것으로 본다?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다만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 지금처럼 이렇게 공사완료 공고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구역이 없어질 때는 사업이 다 끝난 거지. 그럼 여기는 도시지역처럼 개발된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원래 용도지역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우리 아까 여기 한번 봐.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지 않았어. 구역 먼저 지정하고 2년 안에 개발계획 수립 고시해 주지 않아서 다음 날 해제될 때는 사업을 했다 못했다? 사업도 못했는데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거기는 무슨 지역 된다 그랬어? 도시지역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의제됐잖아. 근데 사업도 못하고 해제되면 원래 용도지역으로 돌아가야 돼? 안 돌아가야 돼? 돌아가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의제된 건 폐지된 것으로 봐야 되겠지. 그게 이제 밑에 나오는 거예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 의제되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기 전에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 의제된 경우에는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고. 여태 그 설명해 준 게 그거잖아. 그렇죠? 여기 봐요. 이제 여러분들이 도시개발법에서 여기를 어려워요. 여기를. 근데 여기 되게 쉬운 거야. 자, 항상 개념 한번 봐봐. 도시개발사업은 뭐를 지정하고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여기를 지정하고 여기를 무엇으로 단지 또는 시가지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도시개발
사업이다. 맞아요? 그러면 항상 개발 사업할 때는 공법은 뭐부터 수립한다고? 계획부터. 그 계획이 뭐냐? 도시 개발 사업 계획. 도시 개발 사업 계획을 줄여서 개발 계획. 그래서 이렇게 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하려면 원칙은 뭘 수립해서?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하세요. 됐나요? 그래서 이 지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지정권자. 누구라고요? 지정권자.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세요. 됐나요? 근데 원칙적인 지정권자가 누구라고? 아니, 무조건 되고 누구라고 그랬어?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맞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자 국토교통부 장관님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아, 여러분 여기 봐봐. 자, 국가가 사업한대? 장관이 지정해야지. 중앙장이 요청한대? 네, 그래 맞잖아.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이 사람들인데 천재지변 때문에 긴급히 해야 된대. 긴급히 하니까 이 사람이 못하잖아. 그러니까 누가 해야 돼? 장관. 이거는 너무 쉬운가요, 여러분? 이거 공부할 게 안 되지. 근데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서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관련 시도지사가 서로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해주면 되거든. 근데 그 협의가 되더라 안 되더라. 어 그래. 그러면 누가 지정한다고? 아이고 이게 중요해. 협의가 불성립됐을 때는 누가 지정한다? 장관. 오케이. 어우 잘했어요. 잘했어. 자, 그 다음에 중앙장이 요청해. 중앙장은 누구한테 요청해야지? 아유 그래. 아주 잘했어. 아이고 잘하네 이제. 중앙장 요청은 장관한테 해야지.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누구한테 요청해야 돼? 잘했어. 너무 쉽잖아. 그쵸? 예.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는 누구는? 국가나 지자체는 구역 지정의 제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야. 그리고 나머지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 있어 없어? 있어. 이 자들은 누구한테 제안을 해야 돼?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안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조합은 여기에 들어온다고 제외된다고? 제외. 조합은 구역 지정 후에 성립되니까. 이해하셨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가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시행자들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안을 해야지. 이렇게 단계가. 그쵸? 근데 공공기관의 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뭐 이런 데 있죠? 이런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얼마 이상으로?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된 구역 지정을 제안할 때는 직접 누구한테 하라는 거예요? 장관. 그거를 좀 잘 알아두라고. 그래서 장관이 지정하는 사유 두 가지를 잘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이러한 구역을 지정할 때 원칙 개발계획 수립하라고 그랬죠? 네, 개발계획은 여기 어떤 단지, 어떤 시가지, 어떤 규모로 누가 어느 방식에 의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정해주는 지침, 방향 설정해주는 계획이라고. 이해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무슨 방식으로 환지 방식, 여기서 시행 방식이 정해준다고 그랬잖아. 근데 환지 방식과 관련돼서 개발 계획을 수립한대요. 환지 방식이 토지 교환해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지. 거기 있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환지 방식일 때는 면적, 총수 이렇게 동의 없는 거야. 여기 한번 봐. 이거 약속했잖아. 하나 외워두라니까. 항상 똑같아. 환지와 관련돼서 동의를 얻어야 돼. 면적, 총수, 면적, 총수, 3분의 2, 총수, 아, 2분의 1. 무슨 방식? 아, 그래. 그렇게 외워두면 좋아. 됐어요? 자, 그때 이 면적을 계산할 때는 국공유지 포함 제외. 오케이. 국공유지를 포함하고. 맞아요? 자, 요 토지 소유자 총수 계산할 때 있죠? 공유 토지는 원래는 한 사람으로 하는데 행여 거기에 구분 소유권이 있더라 없더라. 그러면 이거는
각각을 수로 산정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 자, 근데 국가 지자체래. 국가 지자체가 한데 동의 얻는다고 안 얻는다고? 예. 자, 이렇게 동의 얻어서 개발계획 수립한 걸 변경하려고 그래. 그러면 변경하기 전에 뭐 받아야 되는데? 동의, 물뚱 허가를 받아. 여기 동의 받아서 했으면 바꾸기 전에도 동의 받아야 되잖아. 앞뒤가 똑같다고 그랬지? 그래, 괜찮아. 근데 경미한 변경이면 동의 얻을 필요 있다 없다? 오케이. 그래, 그 얘기야.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요거 하나만 틀린 거지. 그 다음에 얘는 수용 방식도 할 수 있다 없다? 수용 방식으로 하려면 됐어요? 자, 수용 방식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겠지? 그렇잖아요. 무제한 아니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최소한도로.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목록 있지? 이거를 개발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한번 봐. 수용은 필요한 만큼 최소한도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해주려면 구역이 이렇게 지정이 되면 뭐가 지정이 되면? 구역이 지정이 되면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거는 다 수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요? 그러니까 수용방식일 때는 수용 등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개발계획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요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요 내용은 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없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요? 가요? 괜히 했구나. 그냥 이렇게만 알아 그러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구역의 면적이 얼마 이상이다?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무슨 기능을 갖도록? 오케이. 복합 기능을 갖도록 해라. 뭐 이거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개발 계획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할 때 구역의 면적은 주상, 좌생, 만, 공, 밖은 주상, 좌생, 공, 밖은 그렇게 지정하라는 거야. 이해하셨어? 근데 이제 이런 거지. 자, 지정할 때는 기초조사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아, 그 별로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지문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서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람을 통해서 반드시 주민의 의견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얘는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 좋아요. 근데 구역의 면적이 얼마 미만이면? 10만 미만이면 자,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청회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단 구역의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공람 기간이 끝난 후에 반드시 공청회 개최하여야 한다. 오케이. 요 공청회 처리하는 거를 좀 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뭐하고 지정하고 지정했다면 뭐 해주라고? 고시를 해주라고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은 어차피 단지 시가지로 만들어갈 거 아니에요? 얘는 국계법상 무슨 지역? 도시 지역하고 무슨 구역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거 중요해요. 예, 근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이렇게 의제시켜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여기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의제시켜줄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건 별로 안 중요한데 이거죠. 칠학지구로 지정된 곳. 무슨 지구? 칠학지구로 지정된 곳은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칠학지구 기억나? 칠학지구? 예. 자연 칠학지구 기억나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칠학정비지. 맞잖아. 그러니까 칠학지구는 개발해야 돼? 보존해야 돼? 개발 뭘 또 보존이야. 아이고 여기 칠학 정비인데. 아이고 자 개발해야지. 괜찮아. 개발하는데 어떻게 개발해? 칠학 정비하는 거니까. 그쵸? 칠학 정비니까 무슨 단지로 만드는 거야? 주거단지야? 상업단지야? 공업단지야? 그래 주거단지 형태로 개발하는 게 이미 다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의제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이해하셨어? 에휴, 그래 잘했어. 이렇듯
도시개발 구역은 도시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이니까 용도지역의 규제를 받아 안 받아? 공익사업은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오케이. 너 그새 까먹었어? 아니야. 에, 따라서 얘는 보존용도 토지에다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 없어? 있는데. 맞아요? 그런데다 지정할 때는 먼저 뭐부터 지정하라는 거야? 도시개발구역부터 지정하라는 거야. 보존용도 할 때는. 이해하셨어? 왜? 보존용도인 상태에서 개발계획 수립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우니까 먼저 도시개발구역 꽁 지정되면 거기는 무슨 지역 되니까? 도시지역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돼버리니까 그런 데는 먼저 뭐 지정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뭐 수립할 수 있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어? 예, 그래. 그래서 구역 지정하면 몇 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해야 돼? 실시계획 인가는 구체적인 사업 시행계획서잖아. 몇 년? 3년. 근데 3년이 된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해? 안 해? 안 해. 그러면 3년 된 날 언제?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돼. 이해하셨어? 네, 구역을 먼저 지정했어. 그럼 얘는 몇 년 안에 수립고시 해줘야 돼? 2년. 2년이 된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고시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2년 된 날 언제?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봐. 그럼 여기 개발계획 수립고시 해줬지? 그럼 다시 또 몇 년?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된 날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봐. 그럼 이렇게 사업도 못하고 끝나면 이렇게 의제시켜준 거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 안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 배운 거예요. 됐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꾹 지정하면 여기는 개발계획에서 의도하는 단지시까지 만들어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반 사인들은 누구는? 일반 사인들은 공익사업에 지장을 주는 개발행위 하면 된다 안 된다? 뭐 받아서 하라고? 잘했어. 잘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그래도 열심히 공부했네. 예. 그치? 근데 그 행위 중에 얘는 이게 있다고. 중목의 벌채와 식재도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는 뭐가 된다고? 개발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경미한 건 뭐 없이 할 수 있다고? 허가 없이. 경미한 거 다 알잖아. 그래서 얘에 대해서 경미한 것만 공부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라도 무슨 용이면? 관상용이면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단 경작지에서는 허가 대상이 된다. 이렇게 공부한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공법에서는 항상 기득권자 보호 된다 안 된다? 근데 여기도 구역 지정 당시 이미 사업하고 있었던 사인이 있더라. 자, 그자들은 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며칠 안에? 30일 안에. 뭐만 해라? 그러면 계속할 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줄긋고 이렇게 와서 공부한 거 있죠?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알면 되지, 이렇게만. 자, 그래서 자, 도시개발 사업은 개념이야.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해놓고 여기를 단지 또는 시가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이다. 따라서 지정권자는 방향 정해주는 개발계획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맞아요? 네. 맞죠? 네. 그래서 구역이 정되면 어차피 신도시 될 거니까 거기는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의제된다. 근데 보존용도 토지라면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고시 해줄 수 있다 없다? 됐어요? 이런 신도시는 국가 차원에서도 개발해 나갈 수 있다 없다? 오케이, 잘했어. 그럴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누가 지정한다? 이해하셨어요? 일단 그것만 알면 되는 거지 뭐. 자, 넘기세요. 자, 이번에는 시행자입니다. 시행자인데 한번 가봐요. 시행자 등 296페이지 지정권자가 지정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다음의 자 중에서 누가 지정해 준다고? 지정권자가 지정해 주는데 큰 글씨 한번 읽어볼게.
공공사업 시행자 이렇게 나오죠. 공적 시행자도 있고 옆에 민간 시행자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공적 시행자나 민간 시행자 중에서 누가 지정한다? 지정권자가 지정한 자가 뭐가 되더라? 시행자가 되더라. 그러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자 도시개발 사업은 돈 되는 사업이다 돈 안 되는 사업이다? 돈 되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민간인들도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공적 시행자 보면 첫 번째 국가지자체, 두 번째 공공기관, 세 번째 정부 출연기관, 네 번째 지방공사. 맞아요? 네. 국가지자체는 행정주체죠. 네.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는 기관이고, 맞아요? 지방공사는 누구의 감독을 받는 거야? 지자체의 감독을 받는 거니까 얘네들을 그냥 공적 시행자 이렇게 얘기해요. 됐어요? 그 다음에 민간 시행자 중에서는 첫 번째 토지 소유자. 됐나요? 근데 여러분 얘는 수용 방식으로 하려면 토지 소유자들은 돈이 많아야 돼 적어야 돼?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라고 해서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수용 방식으로 하려면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면적 3분의 2 이상을 뭐 해야 돼? 소유하고 있는 자여야 되는 거야. 수용 방식일 때는. 근데 그 토지 소유자가 소유하는 면적은 자기가 순수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거기에 국공유지 포함될까 제외될까? 제외. 오케이. 그럼 여러분 여기 봐봐. 환지 방식일 때는 이 면적에 국공유지가 포함돼 제외돼?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왜 그러냐면 한두 명이 반대하는 것 때문에 한두 명이 반대하는 것 때문에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돼? 안 돼? 안 돼. 꽉 보면 한두 명이 문제라니까. 이해하셨어요? 괜히 그 팀에는 한두 명 있어? 없어? 그 사람 때문에 환지 방식이 그 사람이 반대해갖고 이 동의 요건을 못 얻어. 그래서 환지 방식을 못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환지 방식일 때는 이 면적을 계산할 때 소수 몇 명의 행포에 의해서 사업이 못 되는 걸 못하게 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환지 방식일 때 면적을 계산할 때는 반드시 뭐를 포함시킨다고? 국공유지를 포함시켜버려. 이해하셨어? 근데 수용은 아,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돈 많이 갖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 자체 소유의 면적을 얘기하는 거지. 거기에는 국공유지가 포함된다, 제외된다. 오케이.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한번 알아두면 참 좋고. 두 번째 조합은 되게 중요해요. 조합. 도시개발구역 안에 자 줄거보세요. 누가?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해서 설립한 조합. 거기에다 줄을 딱 거놓으시면 돼. 조합은 누가 설립하는 거야? 토지 소유자가. 됐어요? 근데 이 도시개발 조합은 자 또 줄거보세요.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시행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조합은 전부 무슨 방식일 때만? 환지 방식일 때만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그러면 조합은 수용 방식으로는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민간 법인 나오잖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그냥 그렇게만 거기에다만 줄거놓으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돼 있잖아. 그 밑에다가 건설업자 이렇게 써놔. 무슨 업자요? 건설업자. 그 자가 옆에 법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요 자를 그냥 줄여서 뭐라고 하면 돼? 건설업자. 그래서 요 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민간 시행자라고 해.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공적 시행자와 민간 시행자 중에서 누가 지정권자가 지정한 자가 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자, 넘겨보세요. 근데 자, 도시개발 사업 얼마를 전부의 동그라미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할 때 환지 방식 이때는 자,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알아두시면 돼. 자,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할 때? 환지 방식일 때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정하지 말고 꼭 누구를 시행자로 지정해 주라는 거야. 토지 소유자나 조합. 왜 그런지 아실 수 있겠어? 환지 방식이니까. 그냥 니네들이 알아서 해. 이리 얘기죠? 네, 그래요. 자, 이번에는 넘겨보세요. 4번에 보면 신탁계약 체결 나와요. 300페이지. 누구는 민간 시행. 민간 시행자. 거기다 줄을 딱 고놓으시면 돼. 민간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뭘 받아서? 승인. 밑줄 차.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서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체결해서 도시개발사업 시행할 수 있다. 됐나요? 예. 그러니까 신탁개발할 수 있는 건 누구만 가능하다? 민간 시행자. 됐어요? 예. 요건은 지정권자의 뭘 받아라? 승인. 좋아요. 됐어. 여기 봐. 이제 정리해드려. 자, 이렇게 구역이 꾹 지정하면 사업을 시행할 자를 정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시행할 자를 정해주는데 원칙은 공적인 시행자가 있고 누가 있다? 민간 시행자가 있는데 이 자들 중에서 누가? 지정권자가 뭐한 자? 지정한 자가 시행자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할 때? 전부를 무슨 방식?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됐어요? 예, 이 자들 중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토지 소유자나 또는 누구를? 조합. 이자를 시행자로 지정하라는 얘기고. 맞아요? 그 다음에 민간 시행자는 돈은 많아. 뭐는 많아요? 돈은 많은데 시행하기에 엄두가 안 나는 거야. 그러면 그 자들의 막대한 자금력을 썩히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자들은 민간 시행자들은 지정권자의 뭘 받으면? 승인을 받으면 얘네들은 모두 할 수 있다고. 신탁 개발할 수도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지금까지 배운 게 이 정도네요. 맞나요? 시행자와 관련된 거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드렸어요. 자, 밑에 보면 조합 나오죠? 여러분 이 조합은 엄청나게 중요해.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엄청나게 중요한 조합은 잠깐 쉬었다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